소니 알파7R은 마운트 어댑터를 통해서 수동 렌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렌즈 사용 시 좋은 점은 이렇게 초점 확대 기능을 사용하면 초점이 맞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튼을 초점 확대로 할당해 놓고 14.4배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 피킹 기능이 또한 있습니다. 이 컬러 피킹 기능을 사용하면 초점이 맞는 부분을 빨강, 노랑, 흰색으로 설정하고 고, 중, 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점이 맞은 부분이 이렇게 초점이 맞은 부분에 윤곽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컬러 피킹 기능과 초점 확대 기능을 이용하면 수동 렌즈를 사용할 때도 정확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렌즈의 조리개는 F2.0입니다. 이게 풀프레임 화각이다 보니 수동 렌즈 사용 때 이제 주변부에 컬러 캐스트가 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렌즈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현재 이 렌즈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